안녕하세요. 무슨 말 하셨습니다. 자, 맥스맥스 손맥스인데요. 지금 ST80입니다. 자, 영상 찍어서 한번 봅시다. 자, 좀 구석구석 좀 뿌려줄게요. 물하고 비슷하니까요. 아이고, 이쪽으로 너무 뿌려야 하네. 하여튼 이렇게 구석에 좀 뿌리시고요. 바깥에 한번 보세요, 바깥에. 아, 장난 아니죠? 자, 바깥에도 좀 뿌리시고. 일단 청소까지 같이 할 거예요, 청소도. 자, 뿌리면은 이따가 물청소까지 같이 할 거예요. 물청소할 때 되게 깨끗해지거든요. 자, 자. 서버도 뿌려야 되고요. 라디오 박스도 뿌려야 되고, 변속기, 서버, 라디오 박스 다 뿌려야 돼요. 이제. 자, 일단 할 때는, 작업할 때는 저거 빼고 할 거예요. 전원을 빼고 할 겁니다. 일단은 전원은 이때 주행까지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꽂고요. 자, 특히 이 라디오 박스 여기 중요하거든요. 여기. 얘는 지금 브릿까지 나온 거라서요. 여기도 잘 뿌릴게요. 또 오버스럽다고 해도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딱 위에 또 올려서 얘는 바디핀이 필요 없는 거 아시죠? 바디핀이 필요 없으니 바로 자,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넣고 다시 넣고 돌리고 탁 돌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손에 좀 기름이 있기 때문에 차가워. 잠깐 제가 주행을 해볼게요. 기름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조종기. 자, 조종기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짜잔. 와, 서버 안 움직여. 서버 안 움직이는데 잠깐만. 자, 어디 보자. 서버가 지금 안 움직였어요. 와, 움직이지. 잠깐만. 여기 되는데. 와, 안 움직였어 거의. 오, 큰일 났다. 안 되는데 이거? 이쪽에 잠깐 나오셨어요. 이 계획이 이게 아닌데. 사실 계획이 이게 아닌데 여러분들. 원래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차가 눈사람이 돼버리죠.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어느 정도만 눈이 왔으면은 미끄러져 드리프트 할 수 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아, 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는데. 자, 볼까요? 미끄러져. 자, 다시 저기. 자, 한번 올게요. 자, 빨리 빠졌을 것. 얼른. 이 제일 빨리 줄 거예요, 지금. 와, 어떻게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렷 정리. 감사합니다. 짜자잔. GT3C, 그 다음에 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